안녕하세요. 이병 골프학교 OK 스윙 골프 아카데미 옥 선생입니다. 아, 여러분, 2020년도에 첫 번째 이병옥의 3세판 시간입니다. 자, 지난해에도 뭐 남자 출연자분도 계셨고 여성 출연자분들도 계셨고 그랬는데, 올해는 사실 그때는 뭐 한 7번, 8번 정도 레슨을 매주 진행을 하면서 변해가는 과정, 그런 걸 보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지난 연말에 여러분들 보셨죠? 3세판에 제가 출연자를 확 바꿨던, 굉장히 긴장이 됩니다. 그래서 막 심장 쫄깃한 그런 프로그램인데, 아, 2020년도 첫 3세판을 진행을 합니다. 아, 오늘 출연자는요, 제가 오래전부터 꼭 출연을 해주십시오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었는데, 이렇게 저렇게 미뤄지다가 이제 드디어 이제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 채널을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그리고 가족 전부가 저희 이병골프학교를 사랑해주시고 관심을 마저 주시는 그런 분들인데요. 아, 뭐 긴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오늘 주인공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와, 이게 딱 나타났어요. 근데 제가 또 이렇게 이런 출연자분들 되게 좋아해요. 저랑 체격이 좀 비슷한. 네. 네, 그러면 서로가 이렇게 좀 윈윈할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막 그 지난번에 윤경찬 씨 같은 경우 키가 85에 마르셔가지고 그런 분들이 있으면 좀 그렇긴 한데 아주 좀 친근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인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옥 선생님의 성공한 이제 덕후가 됐죠. 옥덕후 임대묵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옥덕후. 또 제가 또 그런 것도 뽑아내기 좋은데 깨알 개그 오타쿠 뭐 비슷한데 좋습니다. 저희 사실은 그 정도로 저희 학교를 굉장히 사랑해 주시는 분인데 본인 소개 그 정도면 될까요? 지금 사실 본인 소개라고 하면 골프 채널이기 때문에. 네. 아, 싱글을 꿈꾸고 있지만 네. 아직까지 백돌이를 벗어나고 있지 못하는 네. 초보 골퍼라고 소개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진짜로 백돌이에요? 네, 작년에 이제 옥스윙을 접하고 네. 제가 80타 때 물론 네. 뭐 OK도 받고 했지만 네. 한 3번, 4번 이제 들었는데 프로님 말씀대로 이제 건방져졌는지 네, 네. 쉔크가 나기 시작하면서부터 다시 또 100개를 넘기기 그렇죠, 시작했습니다. 뭐 쉔크가 시작이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골프 자체가 불가능해지니까 네. 그래서 저한테도 중간중간에 쉔크를 어떻게 고쳐야 되냐 이제 뭐 네. 그런 질문을 하셨었는데 뭐 기왕이면 뭐 잠깐 제가 구두로 팁을 드렸지만 그래도 직접 뭐 3세판에 출연해서 고치는 모습을 보면 훨씬 더 감동스럽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사실 저희 학교 채널의 모든 영상은 거의 다 보신 분이에요. 그리고 또 심지어 저희 스태프들한테도 또 레슨도 받으셨던 분이시기도 하고 누구보다도 옥스윙을 잘 이해를 하고 계신 분인데 제 계획은 그래서 뭘 얻어 그러면 이제 쉔크 안 나는 거 하고 또 그다음에 이제 아무리 노력을 해도 먹인다고 먹여도 드라이버에 푸시가 나서 오비 나서 죽는 경우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네. 안정적으로 드라이버 티샷 하는 방법과 네. 그다음에 아이언에서 쉔크 안 나는 방법을 배우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일단 지난해에는 옥 1으로 이제 진행이 됐지만 분명히 이번 3세판에는 옥 2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옥 1을 워낙 연습을 많이 하신 분이기 때문에 첫 시간에는 먹이기. 네. 그래서 이제 좌회전 시키는 거. 막 악성 후기 나도 되니까 그걸 일단 만들고. 그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시간에는 드디어 이제 옥2로 공개를 하는데 사실 이런 영상을 찍으면 안 되거든. 왜냐면 이거 찍다 보면 다 나오거든요. 막 드려야 되는 게. 그래서 약간 제가 1년 동안 이걸 좀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근데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셔서 좋은 결과 이루시면 좋은 거니까 아마 옥2까지 진행을 하면서 우리 임대묵 회원님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제가 보여드릴 겁니다. 그리고 관심과 열정에 비해서 타수가 너무 높게 나오고 있는데 그 타수도 줄이는 방법 그리고 얼마나 또 저희 채널을 사랑하시는지 블랙 멤버십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3월부터 저희 멤버분들하고 직접 필드를 나가게 되는데 그런 데서 살짝 촬영을 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병옥의 3세판 임대묵님과 함께합니다. 그 첫 번째 시간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타석에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처음 아이언 쉔크도 있지만 오늘은 전체적으로 처음에 좀 진단하고 어떻게 흐름을 잡겠다라는 거 해볼 테니까 네. 먼저 드라이브 한번 쳐보세요. 네, 그리고 보통 그 이런 영상 촬영을 하면 본인이 평소에 치는 것보다 막 한 1.5배 힘으로 치려고 그래요. 근데 네. 여기서는 고민이 비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볼을 컨트롤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셔야 돼요. 네, 네 가보겠습니다. 진짜 네. 떨리긴 엄청 떨려요? 네. 네, 근데 편집 없어요. 알겠습니다. 네, 떠셔도 돼요. 네. 아, 이런 식으로 푸시가 나는군요. 네, 네 좋아요. 좋습니다.
스윙이 뭐 너무 아름답죠. 자. 오우, 진짜 스윙이 좋다. 근데 스코어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거는 좀 너무 가슴 아프긴 하네요. 그 스윙에서 훨씬 잘 치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둘, 셋. 와, 뭐 나중에 한 2년 정도 더 연습하셔가지고 저희 프로님으로 제가 영입을 해도 되겠는데요. 자, 또. 좋습니다. 그 드라이버를 일단 봤는데 아마 아이언도 같은 증상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편하게 230m 정도를 치거든요. 한 230, 40 정도가 나갈 것 같고 좀 파워를 실으면 250까지도 갈 것 같은데 제가 예전에 저 쉔크가 납니다라는 분도 있었고 뭐 푸시가 납니다라는 분도 있었는데 그때 무슨 레슨을 해드렸냐면 쉔크가 날 때는 본인의 체중 이동을 한번 확인을 해보십시오라고 네.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우리 임대목 회원님 같은 경우는 그 여기에서 굉장히 부드러운 스타일인데 체중 이동이 다 잡아놓고 때려요. 근데 뭐 막 과하게 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안 하려고 엄청 노력. 안 하려고 하는데 그 아까 초장에 나왔던 첫 번째 공 같은 경우는 좀 흐르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왼쪽으로 지금 보죠? 네. 보이죠? 그러니까 그 지금 스윙을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좋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이제 첫 번째 영상인데 여기에서 갔다가 내려갈 때 왼쪽으로 이동하는 양을 보면 상당히 많아요. 이거는 그리고 이게 마지막 영상 그 공 잘 가지고 들어왔을 때는 여기에서 보면 한 요쯤에서부터 볼까요? 그러면 체중 이동이 그거보다는 제자리에서 도는 느낌이 들어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냐면 스윙하고 임팩트를 만드는 그 실력은 너무 뛰어나요. 그러니까 옥 스윙 1의 특징은 스윙을 흘리면 안 돼요. 옥 1은 올라가면 바로 때려야 돼요. 그리고 막 골반 턴을 한다거나 그런 부분은 옥 1은 오른 골반을 밀어주면서 쳐치는 게 더 좋아요. 왜냐하면 타이밍적으로. 네. 그다음에 옥 2는 당기는 스윙이기 때문에 왼 골반으로 당기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그 구분을 명확히 해줘야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일단 아직 옥 2를 안 들어갔으니까 네. 옥 2에서도 그걸 응용을 어차피 할 거니까 공을 한 개 반만 왼쪽으로 옮길게요. 네. 왜냐하면 지금 체중 이동이 옥 1보다 이제 두 개를 해볼 거예요. 자, 다시. 그럼 이제 지금 옥 1으로 하는데 그렇죠. 네, 더 많이 가셔도 돼요. 네. 네. 그래서 아마 지금 제가 정면 카메라 보여드리겠지만 공이 많이 옮겨져 있는 모습 볼 수 있고 자 흘리셔도 돼요. 이번에는 네. 체중을 둘. 빵. 예. 네. 어때요? 쑥 들어오죠? 네. 그러니까 이 증상은 뭐냐면 제가 공 위치만 바꿨는데 구질이 바뀐다라는 건 스윙이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퍼팅에서도 뭐라고 하냐면 퍼팅 스트로크에 대해서 자꾸 집착을 하지 말고 그건 기본이긴 하지만 아무리 스트로크가 좋아도 본인이 스퀘어로 공을 맞출 수 있는 위치에다 공을 못 놓으면 늘 밀리고 뭘 늘 당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언 쉔크도 지나친 체중 이동이었을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는 원래 공 위치로 나올게요. 네. 그리고 원래 지금 스윙을 할 때 백스윙을 갔잖아요. 간 상태에서 이렇게 흘렸거든요. 네. 근데 이 왼쪽을 좀 약간 의식하지 말고 오른 골반을 그냥 바로. 네. 그래서 스피디 할 필요는 없어요. 네. 자 갔으면 그 위에서 바로. 바로 그렇지. 그렇죠. 네. 예, 공은 원래 위치. 자 갑니다. 둘, 셋. 바로 그렇지 좋아요. 어때요? 덜 밀리죠? 네. 그리고 파워 보세요. 와 200 와 254 대박인데요? 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옥 딱 원이에요. 그러니까 그 비교를 해드리면 어차피 이제 그 예전에 옥 원만 하면 됐습니다. 3세판 필요 없겠어요 이제 그리고 끝내버리면 되는데 사실은 이번 3세판은 옥 2가 목표거든요. 그러니까 보면. 내려올 때 아까 영상하고 비교를 했을 때 거의 오른발에서 때려진다는 느낌이에요. 근데 오른발은 아니죠. 근데 오른 골반이 바로 나가면서 때려졌죠. 그리고 이제 왼발로 넘어가죠. 그러니까 옥 원을 갖다가 그냥 살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흘리는 게 편하면 공을 옮기시면 되고 나는 체중을 약간 이렇게 흘리면서 치는 게 편하면 그러면 되고 나는 체중 이동이 불편하다. 최근에 체중 이동 원투 네. 영상 나갔었잖아요. 그때 설명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나는 바로 잡아놓고 때리고 싶다라고 하면 뭐 공 위치 그렇게 가면 되는 거고 자 이제 아이언 한번 볼까요? 네. 아이언 쉔크인데 아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원리를 설명을 드리면 옥스윙은 위에서 바로 떨어지면서 공을 때려야 되는데 내가 만약에 올라가서 바로 쳐야 되는데 이걸 체중 이동을 해버리면 처음에 위에서 나올 때는 얘가 지금 밖으로 나가는 스윙이거든요. 네. 나가는 스윙이잖아요. 그러니까 체중 이동하는 만큼 더 나가요. 그러니까 가운데 맞아야 되는 애가 안쪽까지 와버리는 거예요. 늘어져서. 근데 여기에서 바로 치면 얘가 들어오니까 공은 맞을 텐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 임대목 회원님이 연습하셨을 때는 흘리는 게 지금 편한 리듬이 되어 있거든요. 네. 지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이질감 느끼는 스윙으로 잘 맞은 케이스고. 맞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리듬이 어색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분명히 이제 지금 뭐 쉔크가 안 날 수도 있지만 공을 한 개 반 정도 왼쪽으로 옮기세요. 네. 그러니까 지금 발 오른발 안쪽에 있었죠? 네. 거의 센터 쪽까지 들어오셔도 돼요. 왜냐면 옥투 때 할 거니까. 원래 하던 거에서 조금 더 많이 오셔도 돼요. 네, 왜냐면 체중을 많이 오니까. 그리고 옥스윙 그대로 셋업도 좋아요. 둘, 셋. 그러면 쉔크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히려 왼쪽으로 감길 수가 있죠. 그리고 그 뭐가 이렇게 많이 나가? 7번이에요? 네. 저 보세요. 와, 이건 또 심지어 뭐야? S200인데? 필드에서 우와. 아니 나갈 거예요. 이제 나갈 거예요. 185. 저는 그라파이트. 알겠습니다. 다시. 네. 좋네요, 좋네요. 근데 지금 왜 이게 놀랍냐면 그 세게 치지 않... 지금 너무 오른쪽이에요. 이거 쉔크 날 거예요. 예. 흘릴 거니까. 그리고 쉔크 나면 어떡하지 할 필요 없고 그냥 옥스윙 그대로 리듬 타면서 때리면 돼요. 어때요? 왼쪽 감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응용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공을 칠 때 쉔크가 났던 건 지나치게 옥스윙을 열심히 따라 해 주셨기 때문에 된 거고. 그런데 옥스윙에서의 체중 이동이 엉킨 거예요. 그러니까 공을 오른쪽에다 놓고 잘 쳤는데 여기에서 바로 쳐야지 공 위치는 바로 쳐야 되는 그 위치인데 흘리면서 쳤으니까 얘가 계속 나가면서 맞는 거죠. 왜냐면 스윙은 직선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아크인데 이렇게 아크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백스윙에서부터 나가는 건 밖으로 나가려는 성질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딱 맞고 돌아 들어와야 되는데 이렇게 흘리면 그 선이 늘어져요. 그래서 점점 밖으로 그렇게 나가죠. 그러니까 늘어지는 것 때문에. 그런데 그걸 갖다가 흐름을 왼쪽으로 공을 이동을 시켜서 찾아주면 그건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제가 그 질문 쉔크가 많이 납니다라는 분들은 거의 다 이런 증상이에요. 옥스윙들 하는 분들은 체중 이동을 늘어칠 때. 그런데 이제 옥투로 넘어가면 이제 그럴 고민이 없죠. 자, 그러면 오늘은 별로 할 게 없는데요. 근데 오늘은 뭘 할 거냐면 트레머신 이제 컨트롤이 되니까 왼쪽에 한번 저기 관중석 있죠? 네. 관중석으로 좌회전 한번 시켜볼게요. 좌회전을 얼만큼까지 시킬 수 있는지 볼 위치는 뭐 본인 마음대로 해도 돼요. 똑바로 완전 약성 후기 나게. 그래서 페이스각이 뭐 그런 상관없이 저기 보면 관중석으로 몸부림을 치셔도 돼요. 네. 자, 좌회전 먹이기. 그러니까 먹이기. 네. 자. 아, 훌륭한데요. 근데 거기까지는 맞춰야 돼. 예. 아이, 너무 훌륭한데. 자, 다시. 자, 둘. 그냥 그 약간 실루엣으로 보면 제 스윙이랑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제가 그래서 팬이 됐습니다. 자, 둘, 감으세요. 네, 이것도 잘하신 거예요. 이것도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이제 제가 너무 오늘 잘하셨기 때문에 제가 살짝 레슨, 나 이거 세망 이쪽 오십시오. 세몽둥이 들면 안 되는데. 네, 근데 제가 지금 오늘 공 처음 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먹이기라는 영상도 사실 오늘 뭐 촬영 당일에 아침에도 제가 올렸잖아요. 그래서 이병옥의 골프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라고 했던 게 좀 앞으로 나오셔도 돼요. 그래야지 더 잘 나와요. 예. 네. 그런 건데 그 제가 원으로 보통 컨트롤 하는 거를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축구 좋아하세요? 네. 좋아하시죠? 저는 뭐 이제 뛸 수 있는 그런 이제 체격이 안 돼 버렸지만 우리 뭐 메시나 뭐 호날두나 아니면 우리나라에 되게 훌륭한 뭐 손흥민 선수나 그런 선수를 보면 프리킥 찰 때 확 하는 우리 감차라고 그러잖아요. 네. 감아차기. 그러면 이게 만약에 골대라고 하면 여기에서 그 선수들이 공을 찰 때는 가다가 공이 쭉 감겨가지고 딱 골대에 꽂히는 이제 그러한 킥을 하죠. 네. 그렇죠? 그러면
골키퍼가 아무리 그거를 예측하고 쫓아가도 그 벌어지는 각이 계속 벌어지기 때문에 이제 못 잡아내는 이제 그런 게 있는데, 감는 그 먹인다는 건 뭐냐면 내가 어떻게든 확 왼쪽으로 좌회전을 시키기 위해서 손등을 덮어가지고 몸부림을 이미 지금 뭐 왜 저보다 덜 감기냐면 훨씬 잘 감으시는데 각도로 보면 왜 덜 감기냐면 저는 위에서부터 미리 몸 동작을 준비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공이 아무리 오른쪽에 있어도 이런 식으로 미리 감으려고 미리 노력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감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걸 갖다가 축구의 개념으로 보면 그냥 프리킥을 찬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멋지죠. 근데 골프는 프리킥을 차면 안 돼요. 골프는 똥볼을 차야 돼요. 그렇죠? 제가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지금 그 우리 구독자분들이나 우리 회원분들은 지금 오늘 임대목님이 사실은 솔루션이 너무 쉽네요. 그래서 옥1은 거의 마스터 단계예요. 제가 보니까. 옥1은 그냥 저녁에 시간 되세요. 와서 알바하세요. 될 것 같아. 그래서 그냥 옥1은 거의 마스터 단계 공위치 때문에 힘들었던 거고 이제 옥2를 가면 되는데 그 전에 이제 제가 매주 일요일 날 임대목님이 1편, 2편, 3편에서 이제 레슨이 나갈 건데 어떤 분들은 너무 못 쳐서 그거를 갖다가 교정하는 단계의 프로그램이 될 것 같은데 임대목님은 그냥 잘 쳐서 같이 그냥 레슨 개념으로 그냥 출연자가 나온 개념으로 진행될지도 모르겠네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가서 쭉 감으려고 이제 노력을 하죠. 그러면 이렇게 좀 악성으로 감으셔야 돼요. 그게 위에서부터 클럽 페이스가 덮이건 간에 뭘 하건 간에 그러면 이건 보면 완전 그 축구에서는 멋있는 킥이지만 골프에서는 이건 뭐 이로 말할 수 안 좋죠. 그러면 거기에서부터 이렇게 죽도록 감는 그런 본능적인 거에 되면 여러분들이 임의의 골대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골포스트 같은 경우는 양쪽에 다 있지만 이 크로스바를 갖다가 임의로 만드는 거죠. 그건 실력에 대해서. 그러면 감는 이 느낌을 여기에서 이쪽으로 당겼던 이 감는 이 느낌을 똑같은 손의 동작을 똥볼을 치는 거예요. 우리 소위 말하는 막 쭉 했는데 아 아까워요. 어떻게 저럴 수 있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준비는 됐는데 방금 감아차는 그 손의 느낌, 그러니까 축구 선수라고 하면 발의 느낌 그걸 가지고 위쪽으로 계속 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동작과 똑같이 내가 감을 수 있는 그 동작이 돼요. 그래서 아예 본능적으로 지금 감아치기 또는 감아차기 뭐 먹이기 이러한 기술이 그냥 몸에 아예 배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옥2가 공개되기 전에는 좀 정리할 게 많죠. 여기서 예를 들어서 그 지금 같은 경우 그냥 위쪽으로 친다는 느낌이었지만 이렇게 위로 치게 되면 이것도 지금 똑같이 먹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똥볼을 계속 치는 연습을 하면 이제 골프 스윙으로서 굉장히 적합한 자세를 잡게 되죠. 그래서 이게 되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옥2를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옥2는 뭐 다음 시간에 이미 여러분들께 레슨으로 시기적으로 공개가 됐을 것 같네요. 됐으니까 밀어당겨잖아요. 그럼 밀어당겨면 여기에서 이 샤프트가 무슨 의미라고 그랬어요. 샤프트는 줄이에요. 줄. 줄다리기 할 때 줄. 그러면 뭐 낚시할 때 우리가 가만히 있다고 물고기 잡히는 게 아니잖아요. 낚싯줄을 던져야 그걸 미끼를 무는 것처럼 잡아봐. 줄다리기 한번 하게. 그래서 백스윙의 의미는 그냥 줄을 주는 거예요. 나랑 줄다리기 한번 하자. 예를 들면 임대목님 거기 있어요. 그런데 딱 체격 보니까 안 되겠는데. 근데 처음에 이제 줄을 이렇게 주는 거예요. 잡아. 줄다리기 하자. 딱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 백스윙의 의미는 뭐냐? 줄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줄다리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그립도 설명도 드리겠지만 그립을 자, 한번 다시 놔보세요. 그립을 잡을 때 뭐 스트롱이냐, 뉴트럴이냐, 위기냐 이런 얘기는 말장난에 불과해요. 제 옥2에서는. 그립의 의미는 뭐냐면 줄을 딱 줬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이 강자를 이길 수 있을까 할 때 이렇게 돌려 잡아야지 내가 이 줄다리기 이길 수 있을까 아니면 이렇게 잡으면 이길 수 있을까 이렇게 잡으면 아무래도 불리하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손가락으로 걸리는 핑거 그립이 걸릴 수밖에 없는 그래야 팍 당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옥2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공을 치는 게 아니라 줄 주고 줄 당기고 줄 주고 줄 당기고의 스윙이 된다는 거를 제가 설명을 드리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다음 시간에 갈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걸 뭐 미리 말씀드리면 별로 의미가 없으니까 제가 이제 숙제를 드리면 일단 그 쉔크라든지 그 다음에 공이 푸쉬가 나는 거 그거에 대한 고민을 일단 해결이 된 거예요. 볼의 위치만 해결하거나
아니면 공의 위치를 바꾸기 싫으면 빨리 틀거나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되고, 숙제가 뭐냐면 굉장히 악성, 뭐 공 옮기셔도 되는데 여기서부터 미리 축구라고 생각하면서 감으셔도 되고, 이렇게 해서 그냥 몸, 뭐 소위는 막 몸턴을 해도 되고, 이제 그런 걸로 한번 감아보는 거예요. 억지스럽게라도. 관중석까지 완전 감을 수 있어요. 뭐 꼭 그렇게 안 가도 되는데, 공 왼발에 놓으면 더 잘 감기겠죠. 근데 이제 공 위치까지 바꾸면 약간 담기 힘드니까 위에서부터 미리 준비. 네. 예. 그렇죠. 잘하잖아요. 아 근데 힘이 왜 이렇게 좋지? 와 진짜. 아우. 와. 촬영한다고 되게 힘들어가서. 그러니까 아까 힘 놀랐어요. 제가 아까 오셨을 때 커피 드린다고 준비하는데 갑자기 그냥 타석에서 공소리 나가 놀래가지고 힘이 얼마 세지. 자. 좋아요. 좋아요. 그러면 지금 이건 감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한번 그거 한번 해볼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똥볼. 크로스바. 크로스바 위로 똥볼. 우리 이 채널 아니면 또 그런 얘기 하겠어요? 자, 크로스바. 자, 볼 위치 조정했죠? 네. 네. 크로스바 위로 똥볼. 그렇지. 이런 식으로 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와 진짜 멀리 간다. 요런 거를 이제 컨트롤 해서 크로스바를 더 우측으로도 쳐보고 우측으로도 쳐보고 하면 이 감기는 게 위로 떠서 떨어지는 공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연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도 뭐 쉔크 때문에 죽을 것 같습니다. 막 힘듭니다. 막 그래도 제가 그때 정확히 이렇게까지는 안 해드렸지만 별 대수롭지 않은 거거든요. 쉔크가. 근데 그걸 함에도 불구하고 쉔크 나는 분들은 그때 제가 쉔크 솔루션에서 이렇게 클럽 페이스 닫고 치라는 것도 제가 레슨 했었거든요. 그래서 서십시오. 서십시오. 네. 오늘 이거 너무 쉽게 가는데요 촬영이. 근데 이제 옥투를 가면 큰일입니다. 더 쉬워요. 네. 정말 기대하고 있습니다. 옥투는 정말 더 쉬워요. 그리고 그 우리 임대목 회원님의 아내분이 지난번에 이제 실시간을 하는데 여보 빨리 물어봐 빨리 물어봐 빨리. 나 지금 옥원 배우고 있는데 바로 옥원 너무 헷갈리고 막 이랬는데 옥투로 바로 가 되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좌회전만 할 줄 알면 옥투로 바로 가도 되셔도 바로 가셔도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옥투 굉장히 쉬우니까 일단은 옥투로 가기 위해서 다만 왼쪽으로 감는 실력이 없는 분이 옥투로 바로 가면 그건 재앙이 돼요. 왜냐면 다시 한번 잠깐 와보세요. 여기에서 밀어 줄 주고 줄 당기는 거잖아요. 근데 대부분 다 이렇게 나갑니다. 악성 슬라이스에 악성 푸시가 나니까 다시 오세요. 다시 오세요. 그 옥원이 되지 않은 분들이 옥투로 바로 넘어가는 건 절대 안 되니까 반드시 좌회전을 시키는 먹이는 뭐가 됐건 그 연습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너무 잘하시는데 연습하셨어요 집에서? 연습은 매일 한다고 하는데. 네. 근데 이제 이렇게 하고 필드에서 안 돼서 네. 제가 3세팔 하면서 꼭 필드 가서도 제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그리고 네. 어차피 블랙 멤버십을 가입하셨으니까 저랑 매달 아마 시간이 되신다면 네. 매달 나가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필드에서는 뭐 그 사실은 이렇게 멤버들끼리 나가는 게 좋은 게 언어가 통일돼 있잖아요. 용어들이. 그래서 뭐 먹이자, 뭐 한번 어떻게 해보자, 뭐 인스핀 해보자, 뭐 아웃스핀 해보자. 이런 용어들이 통일이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는 게 장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이번 3세판은 어떤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정의 의미보다는 정보 전달의 그 성격의 영상으로 촬영이 될 것 같다는 큰 기대감도 있고, 그리고 어마어마한 괴력의 소유자, 그리고 체격이 비슷해서 그렇지 않더니 저랑은 힘이 차원이 다르네요. 근육질이 몇 살이시죠? 36됐습니다. 아우 11년이나 차이나네. 하기는 뭐 우리 꼬맹이들 조카들이 아주 그냥 귀여운 거 보니까 하긴 그 정도 차이 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오늘 수고하셨고 매주 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임대목 회원님과 계속 진행되는 3세판 다음 시간에는 옥투로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병옥이었고요. 임대목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